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지금 카오스 약을 여기 약을 지금 철우에 탔어. 여기 지금 안 왔는데 요즘은 서쪽에 가갖고 오질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갖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저쪽에서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힘이 들어요. 산책이하고 치즈는 제가 지금 요즘은 캔을 좀 따서 아이들 나눠주거든요. 이걸 또 다 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그렇네요.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이래가 들고 가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우스가 요즘 깨가 생겼어. 여기까지 오지를 않아요. 요즘 몸이 그래도 한꺼풀 다 벗겨지고 몸이 상태가 많이 이래 조금 호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먹지. 그래. 요즘 거기서 챙겨줘. 거기 그러니까요. 누가 그 조금 손을 받는 것 같네. 다롱이하고 용감이가 저기서 밥을 먹고 요 오면서 밥 먹나 하니까 응 하더래요. 아이들이 이제 여유가 생겨서 이제 사람들한테 아이고 지금 차에서 용감아 입 딱딱 가시고 다 먹었어. 아줌마 이거 아프다. 어제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다롱이 다 먹었어. 어제는 제가 감기가 조금 너무 감기가 지금 조금 심한 것 같아요. 다롱아 많이 먹었네. 다롱 그래 다롱이가 먹고 영 그래. 제가 지금 몸이 상태가 영 안 좋아요. 감기 몸살에 지금 올여름에 몸을 너무 무리하게 해서 이 캣맘들 이거 하다 보면 정말 골병 다 들어요. 여기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더 그래요. 이래 같이 하면 사람들이 조금 같이 하면 올여름 너무 폭염에 일을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루터 몇 번을 몇 시간씩 청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제가 일하는 데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런 몸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좀 상당히 지금 몸이 목이 따갑고 어제 아래부터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도 더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 요즘 유튜브 영상 올려놓고 약 먹고 너무 깔아집니다. 그러니까 치즈야 어서 와. 치즈야, 치즈가 약 먹어야 되는데, 치즈가 아니고, 제가 요즘 제가 몸이 아프니까 아이들 막 카오스야, 이리 와, 카오스야, 너가 그래 저쪽에 오면 아줌마가 조금 수월할긴, 이리 와서 이거 뭐 약 먼저 먹어. 그래도 여기 기다리고 있었어. 자, 하나 가지고 올게. 하나 카오스 거,
안아. 하늘아, 아유, 가우스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러니까 이제 막 먹는 거고, 아유, 한쪽이, 재생되겠나 했는데, 너무 많이 좋아졌어. 아나, 이거 먹고, 이거 가우스 주자. 까미야, 아줌마 들고 올게.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9일째 약을 먹이는데, 까미야, 어? 까미 왜? 까미가 또 왜? 어? 까미야, 왜? 가우스는 좀 줘야지. 까미, 아줌마, 캔하고 들고 올게. 어서 너는 그거 먹어. 어서. 그래, 먹어. 아줌마 들고 올게. 먹고 있어. 가우스가 저리로 오지를 않으니까 제가, 이게 왜냐면 캔도 따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지금 일이 더 많아요. 하루토 오면 이래 영양가 있게 이렇게 챙겨주고 이쪽에 주고 이러면 되는데 제가 다 못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다 죽어가요. 제가 지금 목도 따갖고 3일째 이러는데 그래도 저녁에 가우스 때문에 약을 죽이려고 어제 저녁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안개인가 봐요. 그렇다고 아이들 어떻게 아픈 아이들을 방치할 수도 없고 너무 난감해요 지금. 여기 사람들은 제가 아프다 해도 누구 하나 이래 조금 도와줄까 이 소리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너무 사람들이 조금 그래요. 너무 냉랭해.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 냉랭하니까 어? 그래, 고양이들이 행님아 나무를 엄청 잘 탄다. 한번 갖다 줬는데 뭐 나람쥐가 요 있었어. 한 번 만에 못 갖다 주가 지금 이래 또 간다 행님아. 이봐라. 막 홀딱 못 되겠다. 홀딱. 그래, 내 집에 같이 똑같이 한다, 하기는. 형님 가. 아, 저기, 나이 많으신 분들만 계시니까 도와달라 소리도 못 하고. 젊은 사람들도 겉에도 안 봐요. 왜냐면 이게 돈이 드니까 그러면 행여나 뭐 사료라도 후원해야 되나 싶어서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 드는 거, 지 몸, 폭사시키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아무리, 제가 아프다 해도, 누구 하나 이래. 내가 조금 그 들어줄까 이래 하는 분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몸의 상태가, 저도 막히고 상태 자체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몸이 너무 안 좋았어. 지금 며칠째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지금 안 나서요. 까미야, 아이고 그래 다 먹어서 먹어. 아나 아나 까미 이거 먹어. 아나 자 이거 먹어. 가우스야 자 아나 여기 와서 이거 먹어. 아우, 가우스가, 올때기가 살이 조금씩 차올라요. 그래, 먹어. 어서 먹어. 이거 먹으라고 가져와.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정성을 들이며,
병일에 차도가 있는가 봐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도 아이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렇게 제가 옆 한몰된 게 전부 다 떨어져 나가고 살이 조금씩 차올라요. 정말 그러니까 아파도 본인이 살려는 의지와 옆에서 좀 섞어 챙겨주고 하면 조금은 병에 정말 차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래 주다가도 어느 날 하늘나라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아이가 좋아지고 눈빛도 지금 9일째인데 약을 먹인 지 9일째인데 어서 먹어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먹으면 이제 견딜 수 있는가 봐요. 까미야, 까미야 많이 먹어. 너도 아픈데, 어? 까미, 아유 이 너도 다 죽어가는 게 간간이 이어나간다 너 보면. 까미야, 어느 날 편하게 가라 여거. 그래 이따가 편안하게 그래 가자. 어서 먹어라. 어서 먹고. 아줌마도 아프다. 나 아파해. 목도 따갑고. 아파도 누가 이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옆이 한몰이 됐는데 살이 차오르네요. 제다 죽어갔거든요. 제가 완전 다 죽어갔는데 9일째 약을 먹이니까 애가 지금 먹는 것도 지금 제법 잘 먹고 생명이 길다 사람도 그지? 저 벌써 먹는 거 벌써 저 아까 저거 다 먹고 약다 먹고 요가가 또 악착같이 먹고 술에 안 먹었거든요. 아프고 나니까 애가 지가 먹고 살려고 하네. 하나의 생명인데. 그래 빨리 안 죽어 애들이. 이래 먹이면 하루하루 얘도 3년 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애가 여지껏 내 처음 먹일 때 아니십니까? 그때 발견 애가 죽을 것 같았는데 저 생선 닭가슴살이 저기 좋은가 봐. 흔히 저거하고 국물 먹잖아 그지? 저거를 먹고 아이들이 지탱을 하더라. 그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눈빛으로 호소를 하더라. 엄마 웃기지? 사람 죽을 때 죽기 싫듯이 적어도 막 눈빛으로 아 말쁘게 얘가 내 근처도 못 갔는데 지가 아파 죽으니까 이제 약도 받아 먹고 먹는 것도 먹고 참 신기해 보면. 아 그래 생명이 이렇게 정말 찢겨요. 아 다들 오늘도 덥습니다. 제가 오늘 엄청 저는 몸이 아파서 지금 몸에 땀이 범벅이거든요. 몸이 3일째 제가 지금 약 먹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됩니다. 원래 푹 쉬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얘들 아픈 애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더 몸이 빨리 안 낫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건 강하게 이겨내야 여기 있는 애들 밥이라도 하루라도 챙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먹었어. 다 먹었니? 다 먹었어요. 아우 하우스가 정말 신기해요. 이리 와서 먹으렴. 어? 이리 와서 먹어. 이거 하우스 좀 더. 하우스야. 하우스. 어디 갔니? 약 먹고 나면 자러 또 가요. 많이 먹었어요. 하우스야. 아우, 신기해요, 애가. 실컷 먹으라고 제가 오늘 많이 들고 왔거든요. 첫째는 아픈 애들이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기하고 이런 식으로 병합해서 챙겨주니까 아이가 엄청 호전이 돼요. 우리 까미도 그렇고. 까미야, 어? 까미 이거 더 먹어. 까미 그거 더 먹어. 아픈 너희들이 많이 먹어야 된다. 어쨌건 오늘도 하느라 아픈 카오스 아줌마하고 까미 아저씨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는가 막 정신없이 먹으면 하늘이가
지는 저렇게 혼자 저리 있어요. 근데 여기 아이들도 참 보면 전보다 이래 아픈 사람들한테는 다들 나이 어린 고양이도 예, 양보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다들 더운 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